제가 영화를 찍기로 결심한 건 매튜가 아니라 심준석 때문이에요. 심준석은 자기 죄가 까발려질까 봐 다미를 죽이고 절 무참히 버렸어요. 케인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에요. 와블라! 회장님, 강기탁 어디 있습니까?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강기탁이 누구야? 다른 사람의 목숨 같은 건 하찮은 겁니까? 당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강기탁 어디 있습니까? 구비사! 구비사! 회장님, 저는 죄 없는 사람들 희생시키지 말고 그냥 둬. 난 괜찮아. 내가 한문회를 만났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 상황이 더 불리해져. 한문회는 여기 왔던 적이 없는 거야. 알겠습니다. 매튜를 만나야겠어. 무슨 생각인 건지, 대체 원하는 게 뭔지. 환자 어디 갔어요? 아, 한만혜 씨요? 방금 막 퇴원하셨는데요. 촬영 가야 된다고. 촬영을 간다고요? 야,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해야지. 괜히 너 때문에 우리만 감독한테 털렸잖아. 너 전화는 왜 꺼놨어? 그럴 일이 있었어. 시간 없어, 빨리. 아, 진짜 열받네. 그 미셸인지 미친년인지. 지가 감독이면 다야? 왜 우리한테 승질이야? 밖에서 만나면 한 입도 안 되는 게 그냥 패버릴까? 감독 건드리지 마. 뭐래, 감독 얼굴에 죽방까지 날린 게 누군데? 미셸 감독. 지아 언니야. 지아?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송지아? 그래서 감독이 우리 대사를 다 빼고 있는 거였어? 영화도 모네 너 매기려고 작정하고 만든 거고? 야, 너 뭐하냐? 야, 치료도 안 받고 무슨 촬영을 하고 있어? 이깟 일로 촬영 안 멈춰. 영화 끝까지 찍을 거고 죽어도 포기 안 해. 나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도 받고 영화제도 나가고 더 탑이 될 거야. 그러니까 다 덤벼보라고 해. 야, 너 아까 왜 그랬어? 네가 왜 막아? 네가 왜 나서냐고? 심 회장이 죽으면 안 되니까. 야, 왜 안 되는데? 그 인간이 죽어버리면? 어? 막 마음이 아파? 어? 걔 아버지라서 지키고 싶은 거야? 야, 말해봐. 네가 왜 내 일을 막냐고.
심 회장이 죽으면 너도 죽어. 다시 감옥 가고 싶지 않으면 참는 법도 좀 배워. 나를 걱정해? 네가? 고마우면 고맙다고 해. 아님 밥이라도 사든가. 3, 2, 1. 언제가 좋은데? 촬영 없는 날로? 식당은 내가 잡을게. 매튜가 금 대표를 지키든 민도 형 넌 날 지켜. 깡패 새끼라면 지 목숨 구해준 여자 모른 척 못하겠지. 사방이 적인데 네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살아남아야겠어.